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만덕찍입니다. 오늘은 어제가 경칩이거든요. 옛 어른들께서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은 완연한 봄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밑에 한 고랑을 감자 심으려고 거름도 넣고 땅사도 넣고 한번 디비놨거든요. 그래서 오늘 멀칭을 하고 내일 시감자 조금 사서 내일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멀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옆에 이 고랑은 작년에 배추 심은 고랑이거든요. 요 자리에다가 금방 그 내일 구멍만 내고 쭉 해가지고 완두콩을 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멀칭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ever be the same.
can already tell all that this feeling. 아침에 종무실 가서 감자를 4천지 사왔거든요. 한 줄 어저께 멀칭을 했는데 30 간격으로 쭉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을 때는 잘린 부위가 밑으로 가도록. 10에서 15cm 정도. 나중에 흙을 좀 십자로 보면 되고, 감자가 순이 막 좋았어요. 이건 가지 감자였어요. 남부지방은 지금 심으면 됩니다. 중부지방은 3월 말까지, 남부지방은 3월 15일 이내에 심으시면 되거든요. 감자를 다 심었습니다. 봄이 오니까 농부들에게는 활력이 넘치네요. 어제는 감자 멀칭을 하고 오늘은 감자를 다 심은 한 고랑 다 심었습니다. 하지 감자라고 장마하기 전에 수확하는 감자거든요. 어쨌든 봄이, 어제가 경칩입니다. 봄이 오니까 농사하는 모든 마음을 같으리라 봅니다. 봄이 오니까 활기도 넘치고 생기도 넘치거든요. 흙과 함께 또 오늘 하루 감자를 심으면서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